시작하시는 분들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세요. 네. 우리 집이 몇 번째니? 시끄러워. 사주는 많이 봤어. 그러니까. 사주. 왜 보러 다니는데? 자기 위로. 네 위로? 그게 되대?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들었을 건데. 반반이야. 그럼 우리 집에서 가. 네? 그냥 가. 난 그 너한테 그 반반 중에 나는 안 좋은 쪽으로 일방적일 거니까. 안 좋은 것도 들어서 조심하면 되지. 공짜니까? 네, 안 좋은 것도 들어서 조심하면 되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 부모님도. 어디 사셔? 지방. 너는? 저기 서울. 서울 어디? 저 석촌. 석촌 동주. 부모님 두 분 같이 살고 계셔? 연세가 대략 어떻게 되죠? 50대. 귀신이 있는 건 너가 너무 잘 알잖아. 귀신이? 잘. 네가 귀신인데 네가 모르면 어떡해. 제가 귀신이라고요? 네가 그 정도로 준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다. 물어봐, 궁금한 거. 넌 성질은 남자인 게, 근데 또 마음은 또 여자야. 물론 여자기도 하지만. 응? 생일이 언제니? 3월. 음력. 음력 1월 14일이었나? 얼마 안 됐네, 생일 지난지. 오늘이 21일이니까, 23일이니까. 예쁘게 해주고, 미용이나 뭐 그런 쪽 하니? 미용해? 경자년이고 스물 몇 살? 개띠인가 그럼? 10년 큰 운도 들어와 있고 대가리니까 돼야 되니까 니 혼자 해야 되고. 혼자 하고 있죠. 잘 돼? 그것도 되게 편차가 심한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아? 모르니까 맞지? 성씨가 뭐니? 이씨. 어디이씨? 하빈이씨. 하빈이씨. 들어보지도 못했다. 엄마는? 권씨. 어디 권씨인지 모르지? 안동권씨. 아, 권씨는 안동권씨 하나요? 그쵸. 엄마 쪽이가 굉장히 신의 주력이, 신의 부력이 굉장히 세. 너도 마찬가지일 거고. 너 웬만한 거 다 느끼고, 웬만한 꿈 같은 거 다 꿀 것이고. 왜 이렇게 집이 어둡냐, 지금 사는 데가? 집이요? 몇 층에 살아? 4층. 동쪽으로 보고 있어? 어디로 보고 있어? 동쪽으로 보면은 집이 환할 텐데 왜 이렇게 어두워 보여? 아, 해가 엄청 잘 드는데. 커튼 쳐놓고 있는 거야? 커튼도 치기도 하는데 지금은 커튼이 없는데 그 제가 또 이사를 가야 돼가지고 아는 언니한테 가구를 봤는데 가구가 지금 집 크기에 비해서 너무 커서 창문도 좀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 거기 그냥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얘기해줘도 돼? 괜히 너 무서워서 오늘 집에 안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겠지? 뭐가
뭐가 집에 있다. 뭐가 있다는 건 네가 새겨들어. 하나 묻자. 응? 꿈도 많이 꾸지만 가위 같은 건 안 들리냐? 가위가 물리긴 하는데 뭔만 하는지. 그게 가위야. 그러니까 뭐 막 다른 사람 보고 막 들린다고 하잖아요. 몸만 꼼짝도 못하게. 응. 근데 그건 되게 어릴 때부터. 그게 떨어지지 않아. 근데 그게 막 무섭고 막 그러진 않거든. 눌리면서도 내가 가위를 눌리고 있다고 너는 알아. 알면서도 그 가위가 눌려지고 있는데. 그 조상에서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널 쫓아다니시네. 영은 삼촌처럼 영쪽으로 보는 양반들 분명히 이 얘기 너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냥 조상들이 따라다닌다고 말했어. 조상들이라고도 하기도 그렇고 한두 분이 그렇게 쫓아다니시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친가 쪽에서 오신 분인지 외가 쪽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두 분이 그렇게 쫓아다니시죠. 그래서 그렇게 네가 가위를 눌려도 무서움을 안 주는 거야. 그분이 네한테 올라 앉았을 때는 네가 꼼짝도 못 하는 거고. 근데 애기 진짜 어릴 때는 뭐가 들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이후로는 애기 때는 막 갑자기 휴대폰이 켜지면서 막 노래도 나오고 그런데 그 뒤에 중학교 올라가서 그 이후로는 그냥 몸만 왔는지. 이렇게 보면 삼촌이 어딜 봐서 무당 같으니 외모 쪽으로만 본다면 네가 더 무당 같지. 아. 그치? 아. 너 분명히 무당끼가 너무 많다, 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그냥 신기 있는데 받을 정도는 아니고 이렇게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게 금년 얘기가 아니잖아. 재작년에 봄 얘기잖아. 신기가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지는 몇 해 됐단 말이다. 어? 아닌데? 네 금년에 들었어? 네. 언제? 아니지. 그러니까 작년. 몇 월? 내가 아는 데서 들었나 보다. 8월도. 내가 아는 데라고 나오는 거 보면. 아 진짜요? 당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근데 말이다, 금년에 분명 더 세졌어, 네가. 1월달, 경자년 지금 1월달이 들어서부터 네가 더 세졌다고. 그 신기가 네가 갖고 있었던 게 작년에 내가 80%, 작년에 8, 9월달에 점을 볼 때 네가 80%였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너는 90에서 95%? 예감이라는 거 있지, 예견이라는 거. 넌 네가 모르게 그게 돼. 쉬운 말로 네가 미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 오늘은 네가 장사가 될지 안 될지, 다시 말해서 이달에 내가 장사 좀 많이 할지 돈이 될지 안 될지 너도 모르게 느껴져.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온 사람이 파마를 할 사람인지 뭐 커트만 해달라 할 사람인지 얘기를 안 해도 너는 그냥 느껴진단 말이다. 네가 그걸 자세히 안 느껴봤는지 모르지만 넌 그게 굉장히 뛰어나. 사람 보는 그런 게 너도 모르게 느껴지는 게 그게 신기야. 그리고 왜 니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천도제도 좀 하나도 안 해주셨어? 천도제? 집안에서 부모님들이 왜 안 해주시고 계시대? 천도제? 저걸 불가에서는 천도제라 하고 우리들 무속들은 진옥이라고도 하고 전라도에서는 씻긴 곳이라고도 하고 자리고지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냥 제사만 편하게 좋은 곳으로 못 가신 분들한테 제사만 잘 드린다고 무예가 그게 크게 있겠어. 집이 어디라고 그랬지? 울산. 울산. 울산 쪽에도 보면 우리네들 무당들 정말 우리네 같은 신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인데 부모님 거기 계실 거 아니야. 응. 연세가 어떻게 해? 몬띠야? 몬띠야. 정미생, 갑진생.
너네 부모님들 뭐 아버지가 용띠냐 그러면 엄마가 양띠고. 거기에다가 누가 엄마 아빠도 두 분 다 굉장히 세신 분들이야. 신기 자체도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딸이잖아 뭐. 네가 더 세면 셌지 약하지가 않지. 금년에 큰 10년의 운이 들었어. 여자는 대운이라고 그래. 27살에 처음 운이 들어와. 그 운이 10년짜리야. 네가 37살까지 쓸 수 있는 큰 운이 들어왔어. 그걸 누가 주셨냐? 너 성씨가? 이 씨라고 그랬지. 그 이 씨네 너를 기준으로 해서 7대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지 한 4, 500년은 기본으로 되신 높은 조상 신인데 그런 분이 너한테 10년간 쓸 수 있는 운을 1월달이 되면서 주셨어. 더 기복이 심해졌어. 니가 운이라는 게 좋은 운이니 큰 운이 너한테 10년짜리가 왔으면 네가 좋아야 될 거 아니냐. 그치? 근데 너가 지금 하는 그냥 장사고 사업이잖아. 더 기복이 심해지고 더 가늠이 안 되고 또 더 네가 마음이 지금 산란하고 마음이 갈피가 안 잡혀. 기준이 안 잡혀. 굉장히 산란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왜 그러겠어? 큰 운이 오고 좋은 운이 왔으면은 차는 장사도 잘 되고 네 마음도 안정이 되고 또 좋은 인연도 네가 만나야 되는데 안 그러고 있잖아. 왜 그런 것 같아? 이 10년의 운이라는 거는 우리가 굿이라는 거는 일반 조상님들한테 하는 거지만 너가 이렇게 운이 너가 운이 드는 거는 큰 높으신 성두신이라고도 하고 그 큰 신에서 너한테 운이 주신 거거든. 또 신한테 뭐 죄를 지냐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다시 말해서 운은 주셨는데 네가 운을 받지를 않은 거거든. 그러면 조상님께서 신께서 조상신께서 큰 운을 주셨어. 받아라 이러고 줬는데 그럼 얘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받아야 됐잖아. 근데 큰 운이 왔는지도 너는 모르고 있잖아. 그렇지? 지금 삼촌한테 와 이 말을 들으니까 네가 알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나가서 이게 굉장히 화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 작년에 연예인들 중에 젊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두 명이 남자 여자에 자살한 애들이 있지. 샤이니에 또 구하랑과 걔 걔네들 죽은 나이가 28이야 연예인이나 무당이나 비슷해. 우리네가 그렇게 운이라는 게 왔을 때 운을 안 받게 되면 그 걔네 둘이 인기가 없어? 아니면 돈이 없어?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이 얘기는 왜 내가 너한테 이 얘기를 할까? 너도 그런 생각 자주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고 살아서 뭐 할까? 뭐 죽어보려고 막 이렇게 노력은 안 하지만 너 미살 안 살았지만 인생이 참 허무하다 한심하다 그런 생각 하잖아. 거기다가 술이라도 한잔 먹으면 또 그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이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운을 갖다가 받지 않으면은 꼭 운을 안 받는다는 거는 화근으로 바뀌고 벌전으로 바뀌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그때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또 그런 때 꼭 집안에 기룡화복 안 좋은 일도 꼭 그때 생겨. 이해가? 우리 이해가 가. 네가 몇 살이나 먹어도 얼마나 살았다. 아무튼 네가 지금 이렇게 장사 쪽으로 사업 쪽으로 네가 독립을 해서 네가 차려서 나왔지만 네 스스로 마음의 안정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되고 안 되고가 너무 기복이 심하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네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불안감이 되고 왜냐면은 니네 건물 아니잖아. 니가 사는 집도 니 집 아니잖아. 달달이 나가야 되는 돈은 정해져 있잖아. 니 생각엔 하면 잘 될 것 같아서 독립해서 니가 따로 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득보단 실이 많지. 울산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어머니한테 정말 이 니네는 조상들 섬기고 살아야 되는 집이요. 너희 집안은 엄마한테 꼭 금년 정월달에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좀
정성 좀 들이고 사시라고. 니네는 그리고 또 정성 들이는 데가 있어, 니네 엄마 다니는 데가. 엄마 다니시나 엄마 친구분도 다니시나? 그니까. 네. 꼭 좀 정성 좀 들이시라고 그래. 근데 아마 그 친구가 니네 엄마 마음에 안 들 거다. 안 봐준대. 안 봐주는데 갑자기 작년인가 전화 와서 네 딸 남자 조심하라 이렇게만 얘기했다고. 그것도 맞죠. 너는 왜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줄 아니? 넌 네가 네 스스로 굉장히 강한 줄 알아. 근데 너는 정말 진짜 천상의 여자야 너. 응? 넌 눈물도 많고 정도 많고 외로움은 또 그렇게 많이 타. 넌 그래도 남자가 생기면 안 돼. 왜? 남자가 생기면은 오링이니까. 근데 너 이 나이 때까지 27살 먹을 수 있도록 뭐 연애도 해보고 했지만 다 너한테 상처만 주는 놈들이 있지. 극복이 없어. 네가 만약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울은 거는 테레비 연속곡 뭐 이런 거 보면서 그런 데 보면서 울던가 아니면 네한테 와 있는 남자들 때문에 울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 친구분이 잘못 봐준 건 아니지. 그리고 작년에 네가 굉장히 상처가 금년까지 인간의 상처를 많이 받아야 돼. 올해까지요? 지금 몇 살이냐? 7. 아니. 왜? 친구. 친구요? 응. 어떤 친구? 남자친구. 없어요. 어, 작년에 끝났어? 없어요. 응? 안장이 되게 멀리서 안 있어. 너 가까이서 너 아마 너 같은 계통에 있는 애를 만나게 될 거야. 어, 너무 쉽다. 응. 물어봐 또. 다 얘기해줬지. 네. 가위를 누르고 꿈자리가 살아온 거는 니네 조상분 한 두 분 정도가 와서 이렇게 니하고 있기 때문에 니가 눌리는 거고 두 번째는 때가 돼서 너는 대가리야. 무조건 잘 되건 안 되건 사업이 잘 되건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넌 대가리야. 남 밑에 못 있어. 어쨌든 니가 니 일은 했지만 지금 경자년에 예를 들어서 어떨 것 같습니까? 네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어렵다 소리를 쉬지 않고 해줄 거야. 그건 네 운세지만 너의 큰 운이 들어와 있는 게 뒤집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힘들 것이고 그렇다면은 네가 이제는 네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될 시기에 월세들 뭐 세들 내고팔려면은 만만치 않지. 괜히 더 열심히 해라, 마음 잡고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넌 사람은 잘 사귀어. 너네 가게에 와서 너한테 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덜 받고 네가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해서 사람들은 너한테 한번 온 사람들은 해. 근데 너의 마음 기복이 너무 심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먼저 A라는 사람은 너가 그 정도로 마음을 비우고 다 해줘. 근데 B라는 사람은 네가 이상하게 그냥 주는 것 없이 쓰는 사람, 너는 그걸 사람들을 느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서 100이라는 걸 했다면은 이 사람들 60, 70, 100밖에 안 하게 돼. 똑같은 거. 돈을 똑같이 받으면서도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야, 네가. 그거 좀 잘 잡고. 그러려면 그게 너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진 않을 거야. 직성이라고 그래, 직성. 또 다른 너. 아침에 일어나서 너도 꾸미고 어쩌고 가게 나가서 청소도 하고 오픈 시간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야 되는데도 한쪽에서는 5분만 더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게 또 다른 너거든. 또 다른 너가 그걸 직성이라고 불러. 그게 뭐 굉장히 세. 그 직성을 가라앉히는 거는 엄마 친구 거기서 꼭 좀 정성 좀 한번 드리시라고. 너를 위해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정성 드리면서 꼭 그냥 정성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칠 때죠. 그분들한테 꼭, 왜냐면 10년의 큰 운을 주신 분이거든. 꼭 그분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정성 좀 드리시라고. 굉장히 네가 좋을 것이고
마음도 안정이 될 것이고 귀신이 고칼로리씩 생길 거예요. 가게는 좀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네, 근데 제 가게는 아니고 그냥 거기서 막 몇 대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네, 그냥 그 손님 있을 때만 가고 제가 출장도 다녀가지고 출장 다닐 때는 그냥 제가 다 하고 이제 그 사무실 쓸 때만 그 샵 공간 쓸 때만 가서 원래는 월세를 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기복이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동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순수하게 네 게 아니었잖아. 그쵸. 이 얘기가 뭐냐면 너는 세상 없어도 대가리야. 동업도 아니고 조그만 구멍가게 미용실이랄지라도 네 거를 해야지. 네가 그 가게 가서 몇 대 몇으로 먹는다거나 뭐 가게세를 한 달에 달들 얼마를 준다거나 이거는 너한테 맞지가 않아. 왜 안 맞냐?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야. 실질적으로 니한테 하나도 돌아온 게 없으니까 금년엔 니가 어찌됐든 뭐라도 하고 제대로 하라는 형국이니까 부모님의 도움을 좀 받고 그래서 니가 니 거를 갖다 조그맣게 됐건 뭐가 됐건 좀 꼭 좀 하라고 권하고 싶어. 그거에 앞서서 꼭 뭐 어머니한테 엄마 친구 그분한테 가서 꼭 좀 뭐라도 쟤 좀 지내라고 권해주고 싶어. 오케이? 또 너는 그래도 인복이 많아. 인복이요? 남자복은 없는데 인복은 있어. 남자복이라 하면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자복으로 짓게. 그럼 종합적인 인복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남자, 여자복이 많다고. 그리고 열심히 살아봐. 그리고 항상 너의 값어치는 명품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너 그쪽으로 직업을 너무 선택을 잘했어. 넌 그리고 이게 또 은근 재주가 또 되게 좋아. 그쪽으로 오래 했니? 저 배운 것까지 하면 지금 11년 됐고 그렇구나. 일한 지는 8년. 왜냐하면 너는 하나를 이렇게 보면은 뭐 어떤 애들은 뭐 지내는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거나 저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뛰어난 능력이 있어. 그냥 똑같은 미용이 아니라 다른 애가 요만큼 해서 A 점수를 받았다면 너는 뭐 이렇게 해서 A+를 받든가 A2+를 받든가 뭐 이런 식인 거야. 직업 선택은 너무 잘했다. 그리고 세상 없어도 남 밑에 못 있는다. 약간 좀 그랬던 것 같아. 스텝 때는 어쩔 수 없으니까 배울 때야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독고다이 니 혼자 가야 되는 거지. 지금 이제 아예 그 컴백건으로 바꾸고 나서 좀 더 전체적으로 편안해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오잖아요. 안 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긴 해가지고 코로나가 아마 3개월 정도는 갈 거야. 네, 그래서 그래도 주변에서 도와주긴 해서 일을 계속 주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헤어만 한 게 아니라 메이크업도 하니까 주변에서 일을 계속 주니까 야, 삼촌까지 이렇게 털 없는 머리는 얼마나 봤냐? 똑같지? 똑같은데 그냥 저는 약간 그 지인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약간 그냥 정말 저를 보고 오는 사람한테는 평가를 받고 그냥 물어본 거야 진짜 약간 그냥 원래도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뭔가 저를 믿고 해주면은 막 굳이 정가 안 받아도 그냥 뭐 나 보고 왔는데 약간 이러는데 바라는 게 너무 많은 사람한테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일찍 자고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그래도 옛날보다 잡생각은 조금 줄긴 한 것 같아요. 이게 큰 돈 나가는 게 줄어서 잡생각은 그리고 머리는 길지만 그렇게 귀가 나오게 하고 다녀. 귀에 참 폭이 많아.
복이 많은 거는 남들이 많이 보여줘야 돼. 그냥 묶고 다니다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귀로 이렇게 넘기고 다니든가 해. 아무튼 어머니한테 네가 할 부분 아니고 엄마한테 꼭 좀, 엄마 지인이 또 더군다나 나 같은 분이 계시다면은 꼭 좀 가서 너의 안 좋은 것보다도 이 10년의 운은 무조건 받아야 돼. 네가 37까지 쓸 수 있는 큰 운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 큰 운을 안 받게 되면 큰 악재로 바뀌거든. 엄마한테 그래. 강남 개포동에 있는 덕수남 석정이라는 박수가 꼭 좀 그거 하셨다고. 또? 그럼 전 연애를 안 하는 게 낫겠네. 너 하게 될 거야. 하게 된다고요? 왜냐면 넌 너무 외로우니까. 근데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가지고. 그 뜻이 아니야. 싸돌아다니고 안 돌아다니고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외로운 거 있지. 타고남이.